3m 40 크기의 안방 가격은 얼마일까요? 1억대. 기역자 스타일의 주방, 아일랜드 식탁 따로 있고요. 냉장고 자리 한 자리. 그리고 우리 집 거실은 3m 20. 그리고 바깥의 뷰는 너무나도 멋있는 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 다용도실이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건조기, 세탁기 옵션인데 이게 얼마? 1억대. 우리 집 3번 방이 3m 20. 얼마냐고요? 1억대. 자, 오늘의 현장은 강화도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깝게 풍물시장이 있어서 장보기 편리합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오늘 현장은 강화도에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두개동에 24세대의 단지형 빌라입니다. 주차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200%가 나와 있고요. 오늘 현장 3룸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옵션 사항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 1억대.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TV, 축구할 때 나마TV, 축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자, 오늘은 강화도에서 아주 가성비 높은 현장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전실엔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아래 띄움 시공, 그리고 신발장 두 칸 크게 놔져 있고요. 이쪽 벽면 쪽에는 벽지,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 삼형동 중문 철제 프레임입니다. 안쪽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 들어오시면요, 이쪽 편에 바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부터 갈게요. 자, 여기가 욕실이고요. 욕실 보시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그리고 이쪽에 해바라기, 그리고 일반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납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봤고요. 이쪽 편에 있는 2번 방 갈게요. 자, 2번 방에 왔고요. 2번 방 사이즈 2m 50에 3m 30 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괜찮습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각방마다 온도 조절 센서 있고요.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들어가 있고요. 벽면 쪽 보시면은 이쪽 편에 포인트 벽지 돕고요. 나머지는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방 봤고요. 자, 이쪽 편이 우리 집 거실입니다. 바깥에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뻥 뚫려 있고 저 네. 마운틴 뷰 아닌가요? 산, 그리고 이 앞에 네. 논. 논하고 산, 밭두렁, 그렇죠. 산까지 다 있네요. 그렇죠. 전부 다 있어. 우선은 공기가 좋아요. 안 좋으면 안 되죠, 여기. 네, 공기가 상당히 네. 좋다는 거. 그리고 조용합니다. 여기 안 조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거실 사이즈를 쟀는데 거실 사이즈가 3m 20이고요. 이쪽 편에 아트홀은 타일 소재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 소파홀 쪽에는 3인용에서 4인용 소파 둘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벽지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이 거실에 이 안쪽 편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쭉 볼게요. 우리 집 다용도실이 이 정도 크기예요. 너무 깊숙하게. 길쭉한데요, 진짜? 예, 깊숙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은 수도는 여기 이쪽에 놔져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되는데 세탁기, 건조기가 옵션입니다. 아,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자, 이렇게 경치가 멋스러운 오늘의 집. 자, 거실 지났고요. 이쪽 편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스타일로 놔져 있고요. 이쪽에 아일랜드 테이블 따로 놔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인데 아일랜드 테이블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그리고 기역자 스타일의 주방의 중간에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여기는 상부 쿠팝으로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상부장하고 여기 하부장 있잖아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아래가 조금 진한 색이고 위에는 조금 옅은 색깔. 아이보리랑 베이지? 그렇죠. 그런 색깔, 그런 계열. 예, 네.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편에 냉장고 자리 있는데 냉장고는 딱 한 자리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뭐 냉장고 자리 한 자리여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이쪽 편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3번 방, 여기가 안방인데 3번 방부터. 자, 여기가 3번 방인데 3번 방이 3m 20,
2m 10. 직사각형 구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조가 짜기는 더 좋아요. 침대에다가 책상 두시고 여기다 옷장 두시면 되니까 공간 여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창 또한 크게 낮아 있어서 환기는 걱정 없고요. 자, 이렇게 3번방 맞고요.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좀 큰데요? 안방 사이즈는 3m 30에 3m 40 나와 있고요. 맞아. 공간 자체 크게 나와 있고 이쪽 벽면 쪽으로 붙박이장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이죠. 예, 붙박이장 하면은 11자리 이상 충분히 나오고요. 침대 자리 이쪽에 나오실 것 같고요. 여기다가 화장대 자리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창 크게 낮아 있고요. 여기는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 막힌 곳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안방에는 바로 옆에 욕실인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욕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깊숙하게 돼 있어요. 깊숙하게. 안방 욕실 치고는 깊숙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 괜찮은 거죠. 예, 사이즈 좋게 나왔고요.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하고 여기 수납장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샤워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데 안방에 욕실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을 봤고요. 야, 다시 봐도 여기는 뻥 뚫렸고 너무 좋다, 시야. 여기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너무 좋아. 지금 가을이라서 이게 황금빛인데요? 그렇지, 황금빛.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인천시 강화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사이즈 대비 가격이 상당히 좋으세요. 2억도 되지도 않고요. 거기에서도 1억 중후반에서도 거의 중간급에 있기 때문에 좋은 중후반이죠. 그렇죠. 상당히 가격대 괜찮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무입주가 가능해요. 아, 무입주. 우리 손님들 중에 무입주 많이 찾으시죠? 돈이 무입주 없어도 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셔도 여기는 좀 괜찮아요. 신용도가 좀 안 좋으셔서 걱정스럽다면 오늘 이 집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의 또 메리트는 무입주인가요? 그렇죠. 강화도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현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